굿모닝 FM 장성규입니다. 건강학개론 한의사 정세현 선생님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문자 또 질문 확인해보죠. 하이님께서 질문 주셨는데, 선생님, 화병이라는 게 한의학적으로는 어떤 증상인가요? 화병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질문 주셨어요. 화병을 이제 울화병이라고 하면은 조금 더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네. 울화병. 그러니까 뭔가 좀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뭔가 화가 나거나 이제 스트레스 받는 상황이 이제 반복이 되면은 그때그때 그걸 다 뭐 화를 낼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좀 참아야 될 때가 많잖아요. 그러면 속에서 화가 울체돼서 생기는 병을 우리가 울화병이라고 해요. 울체가 뭔가요? 정체하는 거죠. 아. 조금 전에 우리 그 신재 리포터님께서 교통 상황 정리해 주셨듯이 네. 막 교통에 얽혀 있고 정체돼 있는 그런 때가 있잖아요. 그렇군요. 그런 것처럼 마음에서도 이제 그런 것들이 울체돼서 생기는 이제 그런 병인데 뭐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우울하거나 뭐 불안하거나 그리고 무력감 같은 어떤 그런 감정적인 정신 증상 이제 이런 게 생길 수도 있지만 이제 이게 계속 만성화되고 반복이 돼서 이제 심해지면은 단순히 정신 증상만 해서 그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신체화 된다고 해요. 신체의 증상으로 나타나요. 어떤 증상들로? 예를 들면 귀에서 소리가 난다든지. 이명. 네, 쇠 하는 소리라든지. 네. 아니면은 뭐 두통,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프다든지. 아니면 병원에 가서는 뭐 내시경을 해도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하는데도 자꾸 소화가 안 된다든지 체한다든지 뭔가 장이 꼬이는 느낌이 들 때도 있거든요. 네. 화가 너무 나다 보면 그런데 막상 이제 검사를 해보면 또 괜찮다고 이상 없다고 하거든요. 네. 그렇게 우리 몸의 증상으로까지 나타나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총체적으로 저희가 화병이라고 하고 이것을 이제 다스리는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딱 한 가지예요. 어떤 거죠? 결국은 우리가 뇌 속에 있는 자율신경이라는 곳에서 그 모든 것을 컨트롤 하거든요. 네. 위장이 부드럽게 연동 운동을 하고 또 제때 화장실을 가게 하고 그런 것들을 다 조절하는 게 우리 몸의 자율신경에서 하는데 네. 이 자율신경 기능이 실조가 되면 그래서 자율신경 실조증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렇게 되면은 조절을 잘 못하는 거예요. 장이 꼬이지 말아야 할 때 막 꼬여버리고 네. 그리고 화장실을 갈 타임이 아닌데도 막 가고 싶고 네. 네 그리고 이유 없이 머리가 너무 아프고 네. 그래서 신경을 튼튼히 해주고 신경에 이제 보약이 되는 것들을 해주고 그래서 자율신경이 편안해지면 그런 증상들은 자연스럽게 좋아집니다. 어떻게 튼튼하게 해주고 어떤 보약이 있습니까? 네. 일상생활 중에서 가장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굉장히 질이 좋은 산소를 많이 마시는 거예요. 신경에 보약이 되니까 신경이 밥으로 먹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네. 하나는 산소이고 하나는 당분이거든요. 네. 근데 요즘에는 사실 당분이 모자라서 뭐 신경이 피곤하고 힘들 일은 거의 없어요. 너무 잘 먹기 때문에. 맞아요. 근데 이제 산소가 부족해지면 그러면 굉장히 신경이 피곤하고 배고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자기 일을 잘 못하게 되는 거죠. 지금 뭐 여기 스튜디오 안에도 뭐 다 우리 숨 쉬고 있고 산소가 충분히 있어서 뭐 충분히 뭐 저는 산소 호흡하고 있는데요 라고 얘기는 할 수 있지만 네. 그렇지만 우리가 예를 들어 막 스트레스를 받거나 그러면은 이렇게 갑자기 숨이 안 쉬어지는 경험 해보신 적 있으세요? 숨이 턱, 가슴이 턱 막힌다든지. 아주 가끔. 네. 네. 그래서 뭔가 감정적으로 이제 화병이 있거나 감정적으로 뭔가 편치가 않고 뭔가 정체되어 있으면은 폐포 같은 것도 다 오그라들어요. 네. 그래서 받아들이는 산소량도 굉장히 적어지고. 그렇구나. 또 그 산소를 다시 액화시켜서 피 속에 집어 넣어서 머리까지 그게 가야 되는데 산소를 마신다고 그냥 그게 허공으로 떠가지고 머리로 가는 게 아니거든요. 네. 혈액을 타고 가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과정에서 뭔가 원활하지 않으면 그러면 항상 뇌는 산소 결핍 상태가 되고 네, 그러면 이제 신경이 건강을 회복하는 것에서 점점 멀어지는 거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네. 질 좋은 산소가 많은 곳이 숲? 네, 숲. 동네 뒷산. 산책이 최고네요. 네, 동네 뒷산. 동네 뒷산. 그래서 탄천을 걷는 것도 좋긴 한데 저는 이제 특히 이런 증상이 좀 심하신 분들은 탄천보다는 동네 뒷산 이렇게 좀 나무가 있는 곳.
나무가 뱉어내는 피톤치드들이 있거든요. 그 알싸한 향 성분이 피톤치드인데 이제 그런 것들과 함께 산소를 충분히 마시면서 등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입산하는 그런 느낌으로 아 가볍게 네, 뭐 가볍게 땀을 뻘뻘 흘리면서 정산을 정복 이런 게 아니고요. 네. 이제 크게 호흡을 하면서 천천히 걸으면서 내가 이렇게 싹 씻어낸다라는 그런 느낌으로 좋습니다. 네, 상체 네. 또 당분이 부족한 거는 우리가 잘 채우고 있으니까 네.